북한의 한 택시 기사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나라가 잘 되게 하려고 온 국민이 다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나라를 망치는 건 깡패 같은 대통령 한 명이면 되더라. 이렇게 무거운 것도 윤석열 대통령 탓이다 라는 말까지 하죠. 게다가 명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매우 불쾌한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뉴스 토마토의 특종 보도입니다. 정말 덥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추석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무더위보다 더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저는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이곳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 그리고 부산 금정구를 다녀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이란 민심은 불볕더위와 달리 아주 차갑게 식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택시기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잘 되게 하려고 온 국민이 다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나라를 망치는 건 깡패 같은 대통령 한 명이면 되더라. 이렇게 무거운 것도 윤석열 대통령 탓이다 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국민은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대통령 노름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여성 대통령이 뽑혔었나 하는 착각이 들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명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매우 불쾌한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뉴스 토마토의 특종 보도입니다. 뉴스 토마토는 지난 5일에도 특종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창원 의창에서 김해 갑으로 옮겨 출마하라고 텔레그램을 통해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 토마토는 명태균 게이트라는 제목으로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게이트란 이 문을 열면 누가 서 있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등장하는 명태균이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와 통화하면서 2022년 6월 1일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명 씨가 앞서 5월 9일 윤 대통령, 김건희 씨와 통화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의창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합니다. 이 매체는 이를 뒷받침하는 통화 파일이 있다고 썼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름 전 보도에서 통화나 텔레그램 연락 사실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공천되지 않았다라고만 했습니다. 창원의창에서는 공천되어 당선되었는데 뭐라고 답할 것입니까? 대통령은 공천 개입하면 안 됩니다. 범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어 징역 2년형에 처해졌습니다. 당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수사와 기소를 지휘했죠. 대통령 배우자의 공천 개입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탄핵의 스모킹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위성정당에 불과한 검찰이 수사할 리가 없습니다. 결국 특검만이 답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건희 특검 법안에 찬성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곳 영광에서 최고위원회를 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의도가 아닌 민심의 바다에서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여쭙습니다. 꼭 호남에서 민주당과 싸워야 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집 주방에 프라이팬 여럿 갖고 계시지요? 이번에 열 전도율이 매우 좋은 프라이팬이 새로 나왔습니다. 코팅이 잘 돼 있어서 눌어붙지 않습니다. 어떤 요리든 척척 해낼 수 있습니다. 최신형 프라이팬 새로 하나 장만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은 어떤 당 못지않게 민심을 잘 전달하고 정치와 행정에 반영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가 뛰어 경쟁을 일으키면 관심이 급격히 오릅니다.
역대 호남의 군수 재선거에서 군수 재선거가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된 적이 있습니까? 영광과 곡성 군수 재선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상파와 종합 일간지에서 이렇게 크게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경쟁에 뛰어들어 더 좋은 인물, 더 좋은 정책으로 더 좋은 경쟁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 후보가 군수가 되면 영광군은 큰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조국 혁신당 의원 12명은 명예 영광군수가 될 것입니다. 영광 발전을 위해 장현 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출 것입니다. 영광에서 일을 추진하다 막히면 12명의 의원이 제일처럼 나설 것입니다. 여차하면 달려올 것입니다. 오늘처럼 말입니다. 장현 후보의 승리는 윤석열 정권의 가장 아픈 일격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을 가장 앞장서서 가장 크게 외치는 정당이 누구입니까? 바로 조국 혁신당입니다. 저희는 윤석열 정권과 전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승리하면 국민이 저희의 윤 정권 퇴진 주장에 동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셈입니다. 조국 혁신당을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장현 후보를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